비행 분석, 학생들도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유해 규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과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봤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정책 선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경기도는 앞으로도 31개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희분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지하 1층에서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푸드트럭입니다. 음료를 주문하면 일회용 컵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에 담아줍니다. 마시고 난 빈 용기는 도청 곳곳에 설치된 반납함에 넣어주면 별도의 세척 과정을 거쳐 재사용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을 가져오면 음료를 더 싼 가격에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오셔서 뭐 오전, 오후에 한 번씩 200원씩 할인이 되다 보니까 좀 다회용뿐만이 아니라 또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안 모든 정수기에도 일회용 종이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엔 불편함이 컸지만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다가 텀블러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텀블러 사용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더 편한 것 같고.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합니다. 메뉴만 고르는 게 아니라 요청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배달 용기는 일회용기 말고 다회용기로 부탁드릴게요. 잠시 후 다회용기에 담긴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식사를 마친 뒤 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하면 배달업소에서 수거함에 반납된 용기를 회수합니다. 배달용기도 이제 다회용기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청사 내에서는 사실상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외부 일회용 컵이 반입되는 모습이 목격되는가 하면 전량 수거가 원칙이지만 다회용 컵 수거율이 저조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회용 컵 분실률이 있다 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대여컵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경기도는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에 이어 최근에는 배달 음식 다회용기 사용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청사 내 모든 일회용품을 퇴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발표에도 경기도는 오히려 더 강화된 규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선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함께 지속적으로 할 정책이 몇 년 그 임기가 바뀌는 중앙정부의 권력자가 바뀌어서 이 정책이 선회되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의 해법 중에 하나는 지방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경기도가 그 역할을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더욱더 심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다른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만큼 경기도의 일회용품 규제는 앞으로 더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의 엇박자 기조 정책이 앞으로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웅입니다.